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보레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의 목적은 카메라를 이제 처음 만져보신 분들 내지는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시작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온 게, 장비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삼각대 내지는 보레드입니다. 어떤 걸 써야 되냐, 얼마만큼 비싼 걸 써야 되고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, 이게 정답은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답은 없는데,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. 뭐 초망원 렌즈 가지고 있고 막 이러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. 기본적으로 바디 하나에 번들 렌즈 하나 내지는 뭐 광각 렌즈 하나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소장하고 계실 텐데,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크고 뭐 비싸고 이런 걸 떠나서 적당한 사이즈에 지지할수 좀 높은 보레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지하중이라는 게 얕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비를 올려놨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. 무빙이 된다는 거죠. 자동으로 오토 무빙. 이렇게 되면 영상 촬영하실 때 잔상이 생기거나 흔들림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가격을 떠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몇 배 정도는 높게 잡아보고 잡아서 지지하중을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, 나중에 두고 좀 쓰실기에는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, 오늘은 호르스밴드 FX V30 도브테일 보레드 프리미엄 트래블러입니다. 오늘 제품 가져온 게 이거예요. 제가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가 따로 있으니까 이건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. 일단 보레드의 외관적인 거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. 네,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. 자,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게 FX V30 도브테일 보레드 프리미어 트래블러입니다. 프리미어 보레드인데, 이 제품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먼저 플레이트입니다. 플레이트는 상단 부분에 미끄럼 방지러버, 그리고 4분의 1인치 연결부, 그리고 화면별에는 양쪽 사이드의 고정 멈치. 이게 참 중요해요. 장비가 콕 안 빠지게끔, 풀리더라도, 픽셔가 풀리더라도 안 빠지게끔 이렇게 나오고, 틸팅 조임 나사는 손으로 작업해서 돌리거나 아니면 동전으로 작업해서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제품이시고요. 그리고 방식은 도브테일 방식입니다. 자, 이게 플레이트. 그 다음 본체를 보시면 퀵슈 부분은 먼저 측면 부분과 레버 부분에 스프링가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퀵슈 조절 레버, 그 다음에 이건 메인 다이얼, 그리고 이거는 패닝 조절 다이얼,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360도 패닝 파노라마 인덱스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, 하단부 연결부는 8분의 3인치 연결부로 되어 있습니다. 참 간단한데, 이 제품에 이제 이따가 제가 장착을 해서 설명을 하긴 할 텐데, 참 풀메탈 소재로, 풀메탈, 그러니까 알루미늄 소재인데 CNC 정밀 가공을 했고 한화다이닝입니다. 이러면 진짜 튼튼해요. 그리고 얘를 작다고 깔보시면 안 돼요. 지지하중이 상당히 높아요. 기장이 한 23kg입니다. 대박이죠. 이 정도 사이즈 보레드인데 실질적인 사이즈가 좀 가늠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, 이게 참 작은 편인데도 지지하중이 이 정도라면 진짜 엄청나게 지지력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다가 가성비까지 좋아요. 가격도 되게 싸게 나왔고 저렴하게. 그리고 이 볼 지름이 30mm 정도 되고, 그리고 무게는 255g. 그렇게 무겁지 않은, 그러니까 너무 보레드가 너무 가벼워도 안 좋아요. 너무 무겁도 안 좋지만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그런 무게가 있어야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. 이제 이 제품 소개를 끝나고 이제 장비를 장착해서 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. 자, 어떻게 잘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제 아는 이제 최대한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, 지금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. 이게 지금 장착을 한 상태인데, FX-V30 보레드를 창정을 해서 이렇게 망원경 렌즈까지 올려봤는데, 실질적인 무빙이 어떻게 되는지 각도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깔끔하게, 깔끔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. 무빙할 때 되게 기분이 뭐 어디 걸리는 느낌이 안 들어서. 그리고
제일 중요한 무빙. 패닝이 360도 패닝을 하실 때 되게 이 제품 자체가 부드러워요.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실 때도 되게 부드러운 영상, 깔끔한 영상을, 매끄러운 영상을 촬영하시겠는데 이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구도 변경도 가능하시고요. 자, 이상으로 포르스벤노 FX-V30 보레드 프리미엄 트래블러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. 다음엔 제가 또 다른 제품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